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육신의 입으로 말하여 이렇게 이르되,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혼령, 혼백, 영혼, 귀신, 유령, 영적인 존재가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이 의식적 개체가 있다고 하는 마음이 아닌, 육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영혼도 없고 혼백도 없고 영혼, 귀신도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 사람은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슬픔이 내 슬픔인 양 가슴 아파하는 자비심의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란 유순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른뜻 38선 자도 아리랑 동산 설립의 날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난한 자를 가엾게 여겨 돕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함이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상태이고,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고,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의란 38선 아리랑 동산 설립의 날에 마음의 오름의 뜻으로 38선 아리랑 동산 설립 매 행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에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영생의 낙원,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